배 밑에 달려 있는 게 뭐예요? 종량이라고 그래요. 너무 안 따가울까 저거? 그거 살릴라고 별게 타오지. 이게 우리 집이야. 근데 왜 안 떼어줬어요? 수술하면 되잖아. 하다 죽는다고. 수술하면 죽는다고? 응. 몇 살인데요? 만 17살! 오! 태구가 저 사는 걸 원하지. 머리꺼 먹이고. 내가 어디를 많이 하지? 내 소리 그도 알아들어. 기다리는 거였어요? 응? 기다리는 거? 나 기다리는 거요. 아이고, 초피야. 그래, 특별한 인생이 있으니까 그러지. 저봐, 아프면서 저봐. 지 아플 건데 저를 따라다닌다니까. 어디서든 야가 나를 따라다니는데 지금은 내가 야를 따라. 여기 같이 이렇게 부는 자리 여기 이쪽도 있어 이렇게. 바로 안락사를 시키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 막 울고 발은 못하고 속이 상하고 안 되겠어. 그 부산을 사진 찍어서 보내고 또 남원도 보냈더니 남원도 안락사. 먹어, 먹어, 먹어야 살아. 야, 엄마야. 3시도 오고 2시도 오고 나오면 눈만 떨어지면 조금 낯설까 하고. 해부라고 하는 부위에 생겼던 종양입니다. 계속해서 커지고 궤양이 생겨서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종양 자체가 이제 한쪽을 쓰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80, 90세 정도의 나이이기 때문에 하치가 굉장히 걱정이에요. 수술의 위험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야, 조금만 고생해. 지금까지는 일단 마취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있고 그리고 수술도 그대로 시간 추이도 없이 잘 들어갔는데 이제 마취 깰 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는데 잠도 하나도 안 와. 할머니, 어? 아이고 우리 새끼, 어이구, 아이고 그 없어졌구만, 아이고 우리 새끼 했었어. 걸음걸이가요 가벼워졌어. 혼자 편안히 쉬어서 저도 살아남았어.